드릴까? 와서 한마디 하실 테니까 잘 들으세요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저는 지금 회장님 뵙고 또 연말 모임 있으시다고 해서 회원님들하고 임원님들 뵙고 인사드리려고 찾아뵙습니다. 저는 제24대 한국미술협회 이사장 후보 기호 4번 여러분께 아낌없이 행운의 네잎클로바가 될 이범원입니다. 인사 올리겠습니다. 네. 우리 한국미술협회 진심으로 발전되고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. 거기에 특히 우리 여성 미술가 선생님들이 대단히 중요한 그 위치에 있습니다. 한국미술협회뿐 아니라 우리 전반적인 사회가 그렇게 되어져 있지만 특히 우리 미술협회의 앞으로 여성 미술가 선생님들의 역할 그리고 위상 그 권위와 명예가 대단히 중요하게 변환되어야 할 시점에 있고요. 또 한국미술협회 전체가 새로운 도약을 해야만 하는 시기에 있습니다. 그렇지 않으면 우리 미술인들이 모두 심각한 그런 또 삶의 고통을 갖게 됩니다. 61년 창립을 했지만 거의 60년이 다 가는 역사 속에서도 슬로건만 있지 실제 우리들 한 분 한 분에게 권익이 주어지거나 또 복지가 이루어지는 내용은 없습니다. 그래서 저는 강력한 미술품과 우리 특수직 미술가로서의 직업적 지위를 법으로 확보해내는 일을 이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미술품도 국세청의 주세 물납 제도로 현금이 세금을 낼 수 없을 때 현금 대신 미술품으로 낼 수 있는 조례를 이미 입법 예고 수준까지 올라와서 저를 조금씩만 힘을 주시고 저에게 그 힘을 모아서 저를 당선시켜 주시면 그런 일들이 바로 2017년, 18년에 다 조례 입법되도록 추진하고 준비해 놓은 것을 성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러한 모든 일에서부터 대한민국 미술가 총연합을 만들려고 합니다. 거기에 김홍주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임원님 그리고 회원님들 모시고 특별히 더 중요한 의미를 두고 찾아뵙습니다. 그러한 만큼 이제 저의 그 출사표는 단순하게 이사장 명함 명예의 사리사욕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. 정말로 이제 우리가 2017년 이후에는 새로운 창립의 각오로 우리들의 권익을 찾아야만 됩니다. 그래서 그걸 찾는 원년으로 삼을 수 있게 저를 아낌없이 지원해 주십시오. 제가 여러분 잘 모시고 영광스럽게 만드는 자리로 모시겠습니다. 진짜 주인이 회원님이라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제 연말에 송구 영신의 또 뜻을 가지고 2017년 새해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요. 또 행운이 가득한 새해 되시고 거기에 행운의 역할을 제가 하겠습니다. 많이 지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회장님 너무 감사합니다. 네. 제가 감사합니다. 자, 그럼 바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 네, 찾아뵙겠습니다.